얘기하는 거야. 네, 해보자. 사람들이 물어봐라. 그래서 어떤 게 네, 어떤 거, 이네 가지 십자가 십자가 중에서 어떤 걸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물어봐라. 그지? 네. 이네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비 이게 제일 좋겠네. 그지?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를 선택하겠죠. 너는 왠지 이유를 아니. 사람들이 느끼죠, 뭐 느껴? 비가 제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균형 잡혔다고 믿죠. 이 십자가는 만들어진 거지. 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야? 비율. 근데 어떤 비율? 1대 1.6의 비율로 만들어진 거지. 이것이 불려진 데 뭐라고 불려져? 황금비라고 불려진 거죠. 1대 1.6이 황금비인 거죠. 아세요? 네, 그다음에 역사에 통해서 예술가들은 사용해왔죠. 이 비율을 사용해왔죠. 그들의 작품에 사용해왔죠. 대부분의 픽처, 그림과 조각, 무예 조각들,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은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아세요?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용했지, 이것을. 무엇을 때?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죠. 이건가 보네. 자연은 가득 차 있는 예들, 이런 비율의 예들로 가득 차 있죠. 너는 그것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.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너의 주위에 있는. Like, 뭐 같은. 창문이나 신용카드, 깃발 같은. 아죠? 만약 네가 나누면, with은 폭이죠, 폭. 폭을 나누면, 모두 길이로 나누면, 넌 얻게 될 텐데, 1.6이라는 숫자를 얻게 될 것이다. 그죠? 가로세로 비율이 1대 6, 1.6. 이 정도 비율이 아니겠죠. 그죠? 나 같은 사람을 황금률, 완벽한 황금률을 가지는 외모를 가졌다고 얘기하지. 미안하다. 너 사회생활 잘하는데. 그리고 네, 그게 중요한 거야, 네라고 하는. 기분 나쁘지만, 네, 알았어요. 빨리 하세요. 이거, 아직.